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여러분을 유명한 스타들과 그들의 희귀한 순간들의 세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손예진과 현빈 그리고 김태희와 비레인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손예진이 현빈과의 사랑에 대한 이유를 나눌 때 눈물을 흘린 이유를 알아보고 미국에서 김태희와 비레인의 독특한 이미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의 딸이 네티즌에게 남긴 인상적인 모습 또한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탐색해 봅시다. 손예진, 현빈을 향한 그녀의 사랑 뒤에 따뜻한 이유 공개. 한국 연예계에서 유명한 커플인 손예진과 현빈은 아름다운 사랑과 진실한 애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영화 산업에서 가장 핫한 커플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동경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 손예진은 그녀가 현빈에게 품은 사랑 뒤에 따뜻한 이유를 밝혔으며 팬들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손예진은 남자 배우 현빈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특별히 소중히 하고 감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예진은 현빈과 나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 겪었고 그것이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어려움의 순간에 항상 함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커플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잘 맞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적 경력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예진은 그들이 영화 사랑의 불시착 프로젝트에서 협력했으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사람의 공감과 헌신으로 인해 훌륭한 작품을 창조하고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현빈이 내 인생에 나타난 것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우리의 사랑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으며 그들의 사랑이 화면 뒤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유로 인해 손예진과 현빈 커플의 팬들은 그들의 예술적 사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진실하고 견고한 애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커플은 한국 연예계와 같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사랑이 지속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지속 가능하고 소중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손예진, 현빈을 말할 때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이 커플은 화면 안과 밖에서 많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감명을 받은 것은 단순히 뜨거운 사랑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입니다. 이 관계의 특별한 측면 중 하나는 손예진이 현빈을 향한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현빈을 언급할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행복함이 그녀의 마음에서 넘쳐 흐르는 것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간의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애정의 표현이 되어 팬들이 이 커플의 강한 결합력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손예진의 삶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가족의 존재와 지원을 감사하며 이것은 그녀의 현빈과의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더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행복은 개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돌봄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손예진은 사랑과 가족이 그녀 삶에서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배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인간으로 손예진과 현빈의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는 한국 연예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랑과 가족이 공존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예술적 사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감동적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연예계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랑과 가족이 공존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훌륭한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빈, 손예진 얘기할 때 마음에서 눈물이 흐른다. 손예진과 현빈의 사랑은 외모의 완벽함과 유명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지난 시간 동안 밀접하게 구축한 깊은 애정과 가족 사랑이 특별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손예진은 현빈에 대해 얘기할 때 자부심과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남자이며 나에게 매우 좋아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손예진은 현빈이 그녀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내 곁에 있고 모든 시간에 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를 갖게 된 것에 매우 행복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플 간의 이해와 밀접한 감정에 감동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빛냅니다. 손예진의 가족 행복과 현빈에 대한 애정. 손예진은 사랑의 불시착에서 현빈과의 가짜 결혼에서 얻은 행복에 감사함을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영화에서 커플로 연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 후에 실제로 연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여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현빈은 훌륭한 남자이며 그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행복합니다. 손예진의 가족에 대한 행복과 현빈에 대한 애정은 그녀의 예술 경력에서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 커플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고 전 세계 관객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손예진의 비밀, 이해, 공유 및 가족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비밀 중 하나는 손예진과 현빈 간의 이해와 공유입니다. 두 사람은 뛰어난 배우이며 자신의 연기 경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들 간의 이해와 공유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커플의 사랑은 단순히 서로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족에게까지 확산됩니다. 손예진은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부모님과 가족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나눕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 애정과 현빈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그녀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녀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예진과 현빈, 예술적 관계와 깊은 사랑. 마지막으로, 손예진과 현빈은 아름다운 연인뿐만 아니라 뛰어난 예술가 커플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뿐만 아니라 예술적 업적, 이해와 존경. 예술적 협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젝트에서 함께 참여하며 관객에게 감정 가득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손예진과 현빈의 화면에서의 조화는 높은 예술성을 지니며 또한 그들 간의 진실한 애정과 연결성을 매 장면에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손예진과 현빈의 예술적 관계와 깊은 사랑은 한국과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관객들은 이들을 단순히 아름다운 커플로만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실한 애정과 아름다움을 존경합니다. 요약하면, 손예진과 현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연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 공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의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고 사람들에게 힘과 영감을 줍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의 가짜 결혼은 끝났을지라도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은 여전히 빛을 발하며 행복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비례인의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순간 공개. 딸의 아름다움으로 네티즌들이 반했다. 큐큐뉴스는 11월 17일에 비례인 곽김태희의 작은 가족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연한 통로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 부부의 자녀를 맞이하는 장면이 촬영용 레코딩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올려진 동영상에서 비례인은 작은 딸을 품고 있으며
김태희는 큰딸을 길을 건너게 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걷면서 춤추며 매우 귀여워 보입니다. 이 소식은 그들은 간단한 옷을 입고 있으며 김태희의 외모와 매력은 여전하다. 레인은 아주 애정적인 아빠다. 그는 딸을 품고 끊임없이 키스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6세 딸은 키가 크고 매력적인 얼굴, 활발하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분명 아름다운 여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비례인과 김태희 가족이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스타 부부가 자녀의 모습을 공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은 자녀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평범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며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평론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에 비례인과 김태희 부부는 어바인의 타운하우스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집의 가치는 약 억원 약 190만 달러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이곳은 새로 개발된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한국 스타의 자녀들도 어바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선지 장과오 연수, 리제라양 과유호응, 한석지 와이유 등의 스타들의 자녀들도 어바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비례인과 김태희 부부가 어바인에서 타운하우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의 가치는 약 억원 약 190만 달러으로 그들의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이 도시는 새롭게 개발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 스타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선지 장과오 연수, 리제라양 과유호응, 한석지 와이유 등이 어바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례인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배우 중 하나입니다. 그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현재는 크비즈에서 가장 강력한 스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재능 있으며 부유하지만 간단하고 친근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빛나는 경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수백만 명의 팬들의 꿈과 희망입니다. 김태희는 한국의 A급 배우로 알려져 있으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하버드 로브 스토리 등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미모뿐만 아니라 높은 학식과 아름다운 인성, 다재다능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 며느리로 불립니다. 그녀의 출신은 남편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행쿠 균연 트랜스포테이션의 회장입니다. 그러나 김태희는 겸손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비례인 이군 복무를 위해 떠나기 전 광고 촬영을 통해 만났으며 비례인은 그녀를 한참 동안 짝사랑하다가 결국 고백을 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2017년에는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가족과 몇몇 친한 연예인 친구들의 참석 아래 겸손하고 놀라운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비례인과 김태희는 한국 연예계의 꿈속의 연인으로 여겨지며 함께 일하며 두 딸을 키우며 항상 따뜻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인은 여러 인터뷰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아내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